안녕하세요. 스누피 올리입니다. 오늘은 뭐 인트로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하드디스크가 다 꽉 차가지고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원래 개환 사용법 같은 거를 좀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네, 용량 부족으로 늘 저는 항상 왜인지 모르지만 용량 부족에 시달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냥 동영상을 올리지 말까 혹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의 아무래도 뭐든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참, 전 지금 현재 민트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서 아무래도 허브차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그나저나 참 오늘이 19금이라고 하대요. 19금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다들 어딘가 즐겁게 19금의 밤을 불태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시다시피 집에서 계속 컴퓨터랑 씨름하다가 실패하고 그냥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네, 해결책은 내일 아침에 찾기로 하고 일단 오늘 밤은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사실은 좀 나중에 더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게 10편 리라라는 악기인데요. 원래 제가 화프를 되게 좋아해서 하고 싶었었고 아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조그만 미니 하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했거든요. 소리 좀 들어보실까요? 소리 되게 예쁘죠? 그래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아시죠? 그거를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하하하. 네, 그러면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NG. Take 2. 다시 할게요. 정말 계속 틀리네. 성공했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저의 엉망진창, 하프라고 그래야 되나? 리라라고 그래야 되나? 이 악기,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자주 등장하게 될 예정이니까, 저의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연주가 그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